안녕하십니까? 김근지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 여름 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일산은혜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매주 설교하며 우리 청년병교 자매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이번 여름에 했던 것이 몽고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단기 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단기 선교라는 말이 저는 썩 내키진 않았고, 그리고 그냥 몽고를 추진하면서도 바랬던 것은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몽고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이런 걸 듣고 배우면서 우리 청년부들이랑 같이 몽골의 기후위기 현장도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생각도 하고 그럴 겸해서 몽골 에코 투어 뭐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 했습니다. 뭐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푸른 아시아라고 해서 한 굉장히 오래 한 20여 년 전부터 몽골에 관심을 가지고 몽골 지역의 기후 문제, 생태 문제를 위해 애써왔고, 그리고 조림 사업, 몽골 곳곳에 나무 심는 일들을 계속해온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푸른 아시아가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몽골로 같이 가고 일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푸른 아시아가 진행하는 일주일짜리 일정, 거기에 이제 제가 속한 청년부들이 같이 끼어서 갔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하고 두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뭐 이런데 가려면 이 비행기 값이니 그곳에서의 비용이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교회에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에코투어 가려고 하는 저희 청년들이랑 막 교회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막 바자회도 하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면서 뭐 주일마다 사실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했었고 교회 재정에서도 지원이 있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조금 내고 해서 마련할 수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 교우들께서 뭐 제가 단기 선교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선뜻 이렇게 저렇게 기금 마련에 참여해 주셔서 갈 수 있었고요. 해서 지난 8월 15일이 들어있던 한 주간 월요일부터 월요일 출발해서 토요일 돌아오는 이 일정으로 몽골을 우리 같이 갔다 했습니다. 뭐 당연히 제 평생 처음 가본 몽골이었었습니다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몽골이 정말 이 아름다웠고요. 몽골이라는 자연 자체가 정말 멋진 곳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옛날 제가 몽골에 대해서 아는 건 징기스칸 밖에는 모르는 건데 정말 징기스칸과 그 사람들이 그 군대들이 있었을 것 같은 정말 말 그대로의 광활한 초원, 광활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몽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원은 거기 뭐 서면은 그냥 풀들이 얼마나 키가 작은지 발목 정도가 올까 말까 어디를 가든지, 근데 이런 초원이 동서남북으로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몇 시간을 가도 계속 그런 광활한 초원이 펼쳐지고 있어서 야 정말 이런 데 있으면 시력이 좋아지겠다 싶은 게, 한국에서는 맨날 눈앞에 핸드폰 보고 눈앞에 건물 있고 이랬는데 거기는 그냥 동서남북으로 다 몇 시간 동안을 초원이 되어버리니 참 엄청난 동네였다 싶습니다. 근데 몽골이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게 왜 이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5도가 올라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전 세계가 지금 1.5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몽골은 이미 몇 년 전에 2도 이상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지구의 온도 자체가 몽골 지역에서 올라가 버리니 가령 몽골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뭐 거기 좀 더 북쪽이다 보니 동토층 얼어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저 깊은 곳은 얼어 있고 그게 봄 되면 녹으면서 물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온도가 2도 이상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서 이 동토층이 다 녹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물들이 다 증발되어 버리니 그 광활한 초원 지역들이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몽골 전역에서 지난 10여 년간 이 통계가 있더라고요. 호수가 몇 개가 사라지고 강이 몇 개가 사라지고 뭐 수천 단위로 이 강과 호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문제는 몽골 같은 경우 정말 길고 긴 세월 동안 그 초원을 배경으로 유목민들이 있었던 건데, 근데 이 풀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 땅이 메말라서 사막이 되어 버리니 이러니 이 뭐 소고 양이고 염소고 야크고 뭐 이런 것들이 자랄 살 수가 없는 환경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가축대들이 다 죽게 되자 그러자 유목민들이 살 길이 없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사나요? 별 수 없이 도시로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울란바타르 수도 근처로 오게 되고, 근데 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지 않다 보니 이렇게 온 사람들이 울란바타르 외곽 지역으로 어떻게든 주거지를 마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번에 가서도 그런 이 정착촌들을 보았습니다만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그러다 보니 나무를 떼서 뭐 보온을 하기도 하고, 이 몽골 전통의 게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 이 겨울 되면 특히 울란바타르 전역이 그 나무 떼고 이런 화목 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커매져 버리고 이산화탄소가 극심하고 더 악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울란바타르 외곽에 몰려온 사람들을 뭐 기후 난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정말 딱 적합한 일이구나 싶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그래서 몽골가 어차피 사막이 많습니다. 어차피 사막이 많고, 그래서 몽골의 남쪽 절반이 고비 사막, 이 사막 지역인 거고 북쪽이 초원 지역인 건데, 이제 갈수록 요 사막의 경계선이 위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점점 더 사막이 되어가면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푸른아시아 같은 단체에서는 그렇게 사막화되어가는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이런저런 나무를 심으면 덩달아서 그 곁에 잔풀들이 자라게 돼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막화의 진전을 늦추고 이 잡풀들이 자라게 되면서 그러면 어딘가에서 들꽃도 피어나게 되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보니 정말 그 나무들의 키가 작아요. 이 물의 양이 많지 않다 보니 나무가 클 수가 없는 거죠. 몽골의 산들은 나무의 크기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그렇지만 그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자라자 이 잡풀들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근데 바로 곁에 나무 안 심은 곳은 사막, 완전히 퍼석퍼석한 모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키 작은 나무가 심긴 것 정도인데 그래도 안 심은 곳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른아시아는 그렇게 조림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그걸 몽골 주민들이 지켜가고 이렇게 갖고 가도록 뭐 몽골품들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울란바타르로 갔던 난민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이 푸른아시아가 찾아내면서 뭐 굉장한 국제기구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초반부에 계속 궁금했던 게, 몽골이 무슨 공업화 국가도 아니고 왜 몽골이 이렇게 기후위기가 크지? 근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건 무엇 때문이냐? 동아시아 3국 때문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산업화의 정도가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공장과 시설들이 있다 보니 이 세 나라 때문에 이 온실가스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인 거지요. 그러면 왜 중국이나 한국, 일본은 아직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왜 몽골은 그렇게 대본에 표시가 나나? 그게 계속 의문이 있고 그랬었습니다만, 가서 보고 들으면서 제 나름으로는 깨닫게 된 게, 몽골은 이전부터 사실은 좀 척박한 땅이었었습니다. 사막이 바로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동토층이 있고 이러다 보니 풀의 높이가 높을 수가 없고 원체부터 척박한 땅이고 막 높은 나무가 있고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어려움들이 생기자 단박에 거기가 사막화가 진전되면서 표시가 나더라는 거죠. 그럼 왜 한국은, 왜 일본은, 왜 중국은? 이 나라들의 산업화 정도는 어마어마하고 경제력도 사실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력이 세계 전체에서도 손꼽을 정도의 이런 경제 대국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나름의 대응하고 대처하고 이럴 수 있는 자본이니 뭐니가
굉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몽고보다는 기후 환경이나 땅의 환경들이 좀 더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동아시아 3국은 사실 온도를 올라가게 만드는데 가장 문제의 원인인데, 근데 경제력이 있고 원래 괜찮은 지역이다 보니 이게 안 나타나고, 몽골 같은 경우는 이 온도 올라가는데 크게 기여할 상황 자체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척박한 땅이고 동토증이 있고 그러다 보니 단박에 이게 표시가 나더라라는 거죠. 제가 참 깨달은 게, 이게 사람이건 자연이건 마찬가지구나 싶은 겁니다. 이 환경 속에 생태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는 모두의 잘못으로 생기는 문제인데, 근데 그 문제는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느냐? 변두리에서 드러나요. 주변부에서. 좀 더 메마른 땅에서, 좀 더 척박한 땅에서 딱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에서는 단박에 그게 드러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사람 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괜찮은 세상이다라고 뭐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끔찍하다라는 건 언제 드러나나요? 우리 작년에 전국장애인연합이 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이 주장하면서 지하철 탑승하고 뭐 이런 것들 했지 않습니까? 저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은 대구 왔다 갔다 하는데 뭐 KTX에 있고 뭐 고속버스에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전국 어디건 제가 원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은요. 휠체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대구에 한번 가고 싶다. 자가용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이 KTX 기차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건지, 어떤 고속버스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건지 우리 대번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장애인들은 휠체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디를 가고 싶어도 뭐 자기 개인 어떤 뭐가 있지 않으면 뭐 길이 없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참 그래서, 근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당시 윤석열 정부가 그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벼락을 모욕을 주고, 이 벼락을 못된 소리들을 하고 비웃고 뭐 이런 일들이, 그리고 뭐 처벌을 하겠다는 둥 말겠다는 둥 개소리지 않습니까? 이딴 인간들이 이 대통령이고 정부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대응을 보였습니다만, 우리 그때 다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끔찍한 세상이라는 게, 저처럼 장애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돈 내면 KTX를 너무 쉽게 타고 고속버스를 쉽게 타고 이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동권에 문제가 있구나 모릅니다. 어디에서 드러나나요? 장애인들을 보면, 휠체어 장애인을 보면 지독한 세상이구나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이태원 참사 때문에 또 몇 년을 참 고통, 괴로운 마음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고, 이 공권력들이 맨날 시위하면 국민들 위협이나 해야 되는 이 공권력들이 이태원 참사가 났던 그 밤에 이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란 작자가 어떻게 대응했고, 근데 장관이란 작자가 아직까지도 거기서 몇백 명이 이렇게 참혹한 일을 겪었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 직장을 잃지 않고 여전히 낮잠을 들고 다니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변두리라고 해야 될지요, 이 삶의 경계선, 그 위태로운 상황에 딱 닥치자 뭐 어쩌다가 정말 사고는 날 수 있겠죠. 근데 사고 다음에 어떤 처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냐 보면서, 아, 이 나라가 끔찍하구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렇더라는 거죠. 가장 주변부, 이 경계선, 요런 지점, 혹은 우리 사회적 약자 요런 지점에 딱 서면은 문제가 뭔지가 확 드러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길 잃은 양, 왜 그 사람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그렇게까지 찾아 나섰을까 싶은 거예요. 그 찾다가 못 찾고, 우리 보통 그 생각 들잖아요. 남들 다 99마리가 멀쩡하게 따라다니는데 한 마리 길을 잃었다? 그 양이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양 주인은 그 한 마리를, 99마리를 들에다가 그냥 두고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더라 라는 거죠. 만일 그 주인이 그 한 마리가 한 마리밖에 안 되니 포기하고 99마리나 잘 챙기자, 그럼 이 99마리 양들은 생각하겠죠. 주인이 당장은 자기 챙겨서 좋지만 내가 만일 낙오하면, 내가 만일 길을 잃으면 이 주인은 나도
포기하겠구나, 쉽게 포기하겠구나. 그런 거 아는 말이 세상은 다수가 행복한 세상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뒤처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그 99마리는 내가 그 낙오한 한 마리가 되지 않게 미친 듯이 대가리 뒤밀고 생존 투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낙오할 겁니다. 죽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고 포기하는 거고 마지막엔요 한 마리 남아요. 그것까지도 죽는 거죠. 이거 생각하니 이 양의 주인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참 합당한 일인 거구나. 이것만이 나머지 전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인 거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수많은 우리 죄인과 병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사회가 괜찮다라는 건 어디서 드러나냐?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는 몰라요. 직장 생활 뭐 문제 없이 다니고 이런 사람 보고는 알 수가 없지요. 변두리, 주변부, 경계선, 여기를 볼 때 그 사회가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나머지 우리 큰 문제 없이 살아요. 그 다음엔 당신이에요. 그 다음엔 우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해서 다른 사람 돕고 사는 것이 전 아니었구나 생각해요.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포기하면 다음에 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주변부, 경계선, 변두리, 사회적 약자 이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 뭐 어떤 명분으로든 사람은 그게 성적 지향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장애든 뭐 난민이든 어떤 이유로건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할 때 경계선 훨씬 안쪽에 있는 나의 내일도 안전하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게 기후 문제로 가서는 몽골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미 사막이 꽤 있고 동토층이 있는 나라는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가 가장 예민하게 드러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동아시아 3국은요. 중국, 한국, 일본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다 보니 모르는 겁니다.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이고 우리 지금 다 기후위기, 기후위기 그러지만 다 남의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일은 우리예요. 내일은 우리가 우리한테 곧바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서도 변두리, 주변부, 경계선을 늘 내가 찾아가고 같이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안 그러면 우리 몰라버리니까요. 나의 편안함 때문에 전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교회가 올바르다라는 게 교회는 옛날부터 죄인과 병자가 그렇게 많았더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힘들고 어렵고 곤고했더랬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그 사회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고요. 좀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었구나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제가 속해 있는 교회도 그렇고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는 변두리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잘 없는 경우들도 꽤 있지요. 그냥 사회에서 겁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도 겁나 세게 믿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기도 해요. 뭐 그걸 다 몰아내고 탓할 것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몽골을 갔다 오면서 그렇구나. 이런 점에서도 내가 그냥 대한민국에서만 살아서 될 게 아니라 이렇게 기후위기 문제가 현실에 직면한 당면 문제로 찾아온 것들을 찾아보고 방문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한국에 살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문제라든지 혹은 요번에 뭐 이 교사들의 문제라든지 그 현장에 내가 가보지 않으면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며 살겠구나 싶은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나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이 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일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몽골에 제가 속한 일산은혜 교회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 계속적으로 연관을 맺고 이 찾아가고 몽골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꼭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자 좀 더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전투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해서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이 정부는 이 점점 더 코앞으로 다가오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이 대통령은 이 정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 좀 더 우리가 열심히 주장하고 싸우고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개인이 텀블러 사용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걸로 바꿔낼 수 있는 건 너무 적어요. 그래도 우리가 의지와 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텀블러 당연히 사용하고 일회용을 줄이고 그러는 건 너무 중요할 겁니다. 이걸로는 안 바뀌어요. 바꾸는군요. 정부 차원에서의 뭔가 있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의 좀 더 큰 대응이 아니면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 줄이기 하고 이거 하되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 더 큰 차원에서 되어야 된다 싶어요. 지금 우리 영상을 찍는 게 2023년 9월이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아치 같은 정치인들이 자기네 정당을 둘러싼 정말 쓸데없는 개쓸데없는 걸로 정쟁하는 게 또 총선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안이 뭐냐, 국민의힘이 대안이 뭐냐, 전 이게 내년 총선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정말 저는 내년 총선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없으면 우리 정말 5년 뒤에 어떤 상황이 될지, 10년 뒤에 어떤 상황이 될지 너무 막막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그 점에서 이번 여름의 몽골레코 투어는 저에게 그리고 저희 청년부들에게는 꽤 큰 도전이 되는, 자극이 되는 참 특별한 시간이었다 싶습니다. 오늘 나누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